오리오 잼버. 자, 이제 양일고등학교 또 1학년 현장 강의 오리오 잼버. 자, 갑니다. 우리 양일 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양형골이고요. 4과 이제 마무리 됐고 5과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바로 갑시다. 자, 갑니다. 아이고 수정 못했다 이거. 그죠? 5과예요, 5과. 이거 보지 마세요, 위에 거. 이거 수정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편집을 못했네. 자, 갑니다. 에코패션 이렇게 돼 있어. 에코패션. 자, we are what we wea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갑니다. 여기부터 잠깐만 확인해 보면 자, what. 이제 첫 번째 갑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중간에 온 what은 해석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겉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겉붙이고 두 번째 무엇이란 뜻이 살아나죠. 겉을 안 붙일 때는 우리말에 이제 지 붙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신이니까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내신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What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물론 명사절 접속사도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야. 유빈이라는 이름이 있고 뭐 효림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름만 두 개고 한 명이 한 명. 그래서 대명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뭐 한다고요? 여기에 3대 천생연분. 그죠? 여기 특히나 여기 보면 1대 천생연분이 주어지면 동사 있어야 되는 거죠. 2대 천생연분이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반드시 그 대상이 쫓아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what은 얘가 없거나 얘가 빠진 게 what이에요. 보세요. 1대 천생연분. 우리가 입는다. 뭘 입는다? 있어 없어? 목적 있어 없어? 없죠? what이에요. 겉붙여 볼게. 우리는 이다. 뭐한 것이다? 우리가 입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것이래.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우리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갑니다. 1번부터 갑니다. 우리 에코 패션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갑니다. 자, most teenagers. 이걸 뭐라 그래요? 당연히. 10대 뭐라 그래? 소녀들이죠? 남자애가 다 들어간 거지? 그 왜 니네 이 단어 왜 쓰는지 알아? 10대 애들을? 유빈아, 10대들은 보통 행동을 어떻게 돼?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튀는 행동 잘 안 하잖아. 그지? 뭐 해도, 아우, 쪽팔려. 아우, 부담스러워. 아, 그런 거 못 해요. 그런데 막 10대들은 튀는 행동 되게 잘 하잖아. 막 튀는 행동, 그죠? 그래서 틴 애들 틴 티네이저 10대들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자, 유빈아 아는 거예요? 영어 자리 동사 뒷자리니까 것이나 기사운드 붙입니다. 쇼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죠? 뭘 위한 쇼핑이냐면요, 옷을 위한 쇼핑 클로즈.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갑니다. 데이 아웃. 여기 가로쳐야 돼. 유빈아 가르치세요. 얘가 부사구처럼 쓰였어. 그 무슨 말이냐면 하루 밖에 나가 있는 거. 밖에 하루 있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browsing in a mall. 얘 주어입니다. 주어. 여보세요. 동사 앞에 뭐 떴지? 동사 ing 떴죠. 이거 동명사죠. 그러니까 우리말 거시나 기사도 붙이죠. 우리 브라우즈가 우리 컴퓨터 보면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그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둘러보다의 뜻이 있어요. 거기다 ing 붙인 겁니다. 동명사야.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합니다. 또 문장 맨 앞에 ing 뜨거나 또 뭐 있죠? 동절 나타내는 거지? 이 구는 구가 밖에 없어요. 얘네가 주어 자리에 왔자 무조건 무슨 취급이라고요?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어가지고 여 뒤에 나오는 동사도 항상 단수를 쓴단다. 이건 기본이고요. 수능 어법에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쇼핑센터 같은 데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둘러보러 다니는 것은 이거 동사잖아. is 것은 이다. one of 뭐뭐의 하나다. 뭐뭐의 하나.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필기해야 됩니다. 3번 one of는 뭐뭐의 하나라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여기 뒤에 E나 S가 붙어있는 복수형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 그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얘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 플러스 2명사 앞에 더 플러스 최상급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최상급이라는 거는 우리 아시죠?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뭘 붙이는 거? EST를 붙이고 만약에 형용사나 이 부사가
음절이 3분절 넘어가면 EST를 못 붙이고 앞에다 뭐 붙이자? The most 이렇게 붙이자. 그지? 최상급. 얘 최상급 나왔네? 자 갑니다. Popular. 그지? Popular pastime. 그래서 얘 최상급입니다. 그지? The most. 다시 한번 보면 쇼핑센터를 둘러보는 것은 이다. 뭐뭐에 하나냐면 가장 인기 있는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여기 그죠? ES 붙인 거 보이지? 복수명사 그죠?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어디 사이에? 가로칩니다. 지금 이거 나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 가로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어디 사이에서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되고 여기서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죠? 문제화 할 수 있어. 자, 파트 부분 무엇을 보면냐면 appeal은 매력입니다. 매력. 여기서 매력 크러시 그냥 매력이라고 읽는 게 낫겠다. 매력. 매력이 어떤 한 부분이야. 이다. 동사디 아인지네요. 동명사입니다. 거시나 기사운드 붙이죠. 똑같이. 뭐 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패션을 찾는 것이다. 그죠? 어디에? 최신의 패션이냐면, 여기 뭐십니까? 적당한 가격. 또는 알맞은 이란 단어입니다. affordable. 알맞은 가격에 최신 패션을 찾는 것이다. 매력 중에 하나의 부분이. 그러니까 너희들 저 쇼핑하고 다니잖아. 친구들 쇼핑 다니잖아? 왜 다녀? 힘들지? 근데 왜 다녀? 가다가 내가 신상을 만났거나 아니면 정말 싸고 정말 예쁜 거 만났어. 어머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거기에 대한 희열이 있다고. 희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우리 마하 우리 백 그러면요. 이거 백 그러면 뭐라 할까요? 우리 백금 가방이잖아. 가방을 이렇게 집어넣는 데잖아. 넣는 거. 옷을 사가지고 쇼핑을 넣어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백이야. 백. 근데 아이나 다를까 여기 보세요. 백이 문장 맨 앞에 출발했어요. 가고 이제 동사 나왔죠. 시작. 동사 앞자리니까 뭐지? 동명사. 그지? 동명사는 뭐 취급한다고요? 복수의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has. 그지? 동사 앞에. 그래서 동사 앞에 끊어 소리면 거시랑 기부시면 집어넣는 거. 바게인 뭐냐면 이게 물건이야. 물건. 싸게 산 물건. 그래서 백화점 가면 옛날에 지금은 이런 용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바겐세일이라는 걸 했었어. 바겐세일. 이거 들어봤어? 이번에? 바겐세일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백화점이나 뭐 어떤 데 보면 어떤 쇼핑몰 보면 바겐세일 해가지고 이렇게 큰 현수막 걸려가지고 막 몇 퍼센트 막 그냥 막 세일한다 행사한다 해서 이렇게 한글로 막 적고 이랬었어요. 그게 바겐이다. 바게인. 싸게 사는 물건. 그래서 싸게 사는 물건을 집어넣는 것은 가방에 넣는 것은 헤즈야. 조심해야 되고 헤즈 비컴 되었다. 헤즈 비컴이 한 덩어리 단어입니다. 한 덩어리 단어. 한 덩어리. 자 우리 헤즈 비컴은 우리 여기 현재예요.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헤즈 비컴 쓴 거예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었다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현재가 포함된 시제가 우리가 완료시제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 분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무슨 완료인지 계속인지 경험인지 계속인지 이런 짠해 이런 거 안 해. 고등학교 때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뉘앙스만.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래 왔구나. 현재하고 아주 영향이 있구나 정도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as become 되었어. 다시 한번 싸게 산 물건을 가방 속에 넣는 것이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 흥분, thrill, 그지? 또는 설렘, 요 정도. 그래서 영화의 장르가 이거 있죠. 무슨 뭐 있죠? 스릴러 이거 있지. 스릴러 그 스릴입니다. 저기다 ER 붙여서 스릴러. 뭔가 이제 좀 무서운, 좀 공포스러운 것 같은 거죠. 그런 건 이제 스릴러로 하죠. 그 thrill이야, thrill. 어디에? itself. 얘는 그냥 단어입니다. 그 자체로. 전명구니까, 그죠? 그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자신. 자신. 그거 자신 자체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케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웁니다. 넘겨야 되니까요. 우리 또 화면을. 여기도 다 지울 거예요. 또 다시. 또 새로 필기해 줄 거니까.
야, 너 밖에서 뭐 누가 밥 해 먹냐? 여기 밥 냄새가 나. 자, 유민아 같이 가야 됩니다. 언니 필기 똑같이. 자, at the same time 전명구입니다. 가로 치셔야 됩니다. 어, 동시에. 갑니다. 매니모로는 쫄지 마, 쫄지 마. 매니오브 이렇게 나가고 어스가 이렇게 나가면 요 표현이 뭐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more 있으니까 대다수, 그러니까 더 대다수보다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대다수의 우리는 뭐 이런 느낌 뉘앙스예요. 어, 우리는 are 뭐이다, 뭐 하고 있다고요? 쇼핑하고 있다.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왜냐하면 접속사죠.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ER 비교급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den을 쓰고 여기에 이제 비교 대상을 뒤에다 쓰죠. 비교 대상을 이렇게 앞에 항상 비교급은 den이 나오는 건 기본이죠. 이거 중학생도 아는 거예요. 다 알 거야, 그죠? 뭐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더 싸고 더 쉽고 더 싸기 때문에 뭐보다 쇼핑하는 것보다 어디세요? 러컬 스토어지, 러컬 지역의 지역 가게에서 하는 것보다 알죠? 우리 양평신에 나가면 어, 더럽게 비싸, 그지? 뭐 하나 사면, 신발 사면 막, 그지? 어, 더럽게 비싸고, 옷 하나, 바지 하나 사려면 더럽게 비싸.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같은 제품인데 되게 싸게 팔아요. 물론 이제, 물론 중간 유통 거래 이런 게 없어지고, 뭐 여러가지 유통 관계가 이런 것들 논리에 의해서 이제 좀 싼 것도 있고, 그죠? 중간 이, 지역 상점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만들 수 있지, 유빈아? 양육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왜 인터넷에서 쇼핑하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돼. 물론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서술형 쓰셔야 되고 서술형 없는 학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답을 맞추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글에 대한 일치. 그 다음 대답 뭐라고요? 지역 가게보다 더 싸다고. 그지? 더 싸다고. 더 편리하고. 자, 갑니다. Not everyone. 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래. 자. 요 부정어예요. 얘기했어요. 부정어는 뭘 부정한다고요? Have access to는 어디에 대해 접근하다 이 뜻이거든. 접근하다, 접근이 가능하다. Access는 접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냥 끊어서 읽으면 가진다, 접근을 어디 어디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Have access to가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부정어 하면 항상 뭐 한다고? 동사 앞에 뒤에 부정어가 나오면 노나 나시죠? 뭘 부정한다고요?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이거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부분 부정이라는 얘기하는데 아 이거 그런 이제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일본인이 만든 거고 부분 부정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가진다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당연히 뭘 부정한다고요? 요 동사를 부정해서, 그러니까 가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다.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하시면 돼. 오케이. 어디 저기 어,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못한다고요? 인터넷에. 하지만 우리는 are surrounded. 여기도 밑줄 쫙. 밑줄 쫙. 별별 뾰로롱. 뭔 동태 썼어요? 조심하셔야 돼. 수동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둘러 애호싼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이제 둘러싸야 됐죠. 어, 누구세요? 둘러싸여졌어. 그죠?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행위자가 뒤에 나오는 거죠. 많은 방식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방식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 In which 관계사지. 갑니다.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명사 뒷자리에 in which 이런 거 나와. 난 관심 없어. 명사 뒷자리에 이런 모양이 나와서 WH 비슷한 게 나왔어. 일단 뭐 한다고요? 뒤에 끝까지겠지? 뒤에 끝까지겠지?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에 관심이 난 많아요. 우리말 하는 일, 관계대명사죠.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끝까지니까? 아, 샵은 우리 쇼핑하다 이 뜻이야. 동사로 쇼핑하다. 그러니까 쇼핑을 샤핑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많은 방식으로 우린 둘러싸여져 있다고.
옛날에는 지역 가게만 갔었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전화 주문도 있고, 뭐 홈쇼핑, 뭐 그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많은 방식들로.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자, 물어볼게.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원장님 분명히 이해했어요. 얘 대명사라고 그랬어. 대명사. 대명사는 다시 갑니다. 얘가 위치가 있어요. 위치. 명사 있고. 이 전치사는 여기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옮긴 겁니다. 다시 한번.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옮긴 거예요. 옮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볼게요. We can shop. 원래 이렇게도 적혀 있었단 얘기야. 자, 그럼 얘가 대명사가 맞는가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뭘 따져야 된다고요? 시작. 3대 천세년분. 아, 해석은 상관없어. 우리 해석은 그냥 했어.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그냥.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거 문법이잖아, 그지? 어법이고. 자, 1대 천세면 누구죠?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된다는 거. 쇼핑하다. 1대 천세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쇼핑하다 얘는 타동사 아니야, 그지? 자, 2대 천세면 뭐였냐면, 전치사가 있다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명사 있어야 되죠. 얘가 없잖아. 얘가 관계대명사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원래 얘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갑니다. 이렇게 적을게. So many ways. 마침표 찍었고요. 문장을 다시 분리시킨 겁니다. We can shop. 우리는 쇼핑할 수 있어. In so many way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문장은. 유빈아, 집중해야 돼. 잘 가.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한번 가로쳐 보세요. 전사의 명사 떨어진 건, 원장님 얘기했지만, 영어에 중요 요소가 없다고 그랬어. 그죠? 얘는 주어가 될 수도 없고, 2대 천세년문의 목조가 될 수도 없고, 아무런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구? 전명구라고 하기도 하고, 부사구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얘를 싹 다 없앱니다. 얘를 싹 다 없애서 얘 지금 ways 방법에 관련된 거니까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요. 한 단어로 how로 바꿀 거예요. 왜 how로 바꿨냐면 how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누굴 대신했어요? 부사를 대신했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부사를 대신했죠. 부사. 그래서 얘 관계부사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So many ways. How we can shop. in은 없어요. in하고 같이 부사구로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원장님 얘기했지. how는 선행사 way랑 한 문장에서 절대 같이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way를 쓰려면 얘를 쓰지 말아야 되고, how를 쓰려면 얘를 쓰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거나, 뭐는 가능하죠? 대승 가능합니다. 대승. 대승 가능해. 이렇게 바꾸거나. 지금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방법이 있고. 요거만 잠깐만 지워 볼게요. 여기만 지워 볼게요. 얘는 다시 없애고. 잘 보셔야 돼. 잘 봐. 얘 놔두고, 유빈아, 이봐. So many는 얘는 지금 얘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는 필요 없는 말이고, 사실 얘 누구예요, 지금? 누구죠? 명사죠. 얘만 보세요, 얘만. 명사죠, 명사. 그러면 이제 앞 문장하고 얘를 연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대명사 역할도 하고, 문장과 문장까지 연결을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 슈퍼 대명사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지금 명사예요. 인이 안 들어갔어. 얘만 보면 지금 명사야,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건 위치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요?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에다 앞에다 보내야 앞문장을 딱 갖다 접착제처럼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So many ways. 위치를 맨 앞으로 보냅니다. 두 문장 연결시키려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거,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가, 그지, 쇼핑할 수 있는, 그니까, 인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된 겁니다. 그지?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로 우린 둘러싸여져 있다. 근데 이 인이 아까 여기 같이 있었잖아 얘랑. 그러니까 얘 인이 형 나도 데리고 가. 형 나도 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아우야 너도 일로 와. 얘가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교과서는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좋아. 좋아. 깜짝이야. 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세요. 시험 항상 공부할 때 정리하시고요. 이거 인위치. 자, 썸타임 때때로. 자, 그것은 이다 어렵다. 뭐 하는 것이요? 얘도 것이나 기사운드죠. 왜냐면 투 부정사가 동사 앞에 길어서 이 자리가 길어서 이 자리에 is을 쓰고 전부 다 뒤로 보낸 거죠. 보낸 거니까 원래 이 자리 값이 것이나 기사운드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것이나 기사운드로 읽는 겁니다. 주어, 저기,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로 이걸 가주어 진주어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이것도 다 일본인들이 만든 말인데. 아이씨, 쌍둥새끼들. 아이씨, 다 바꿔야 돼. 어렵다. 뭐 하는 것이야? resist는 저항하다. 거기다 것이나 기 사운드 붙이면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 다시 한번. 그것은 어렵다. 뭐 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 얘도 어쨌든 동사 뒷자리죠. 얘도. 것이나 기. 왜냐면 resist도 동사잖아, 동사. 동사 뒷자리에 ing인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동작 표현 늘리려고 앞에 이제 to를 붙인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것이나 기입니다. 얘도. 저항하는 것이 어려워요. 또 뭐 하는 것을 저항하는 거? 사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어려워. 최근의 패션들을. 예, 커렌트는 최신의, 최근의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최신에 낫겠다. 최신. 우리 최신 패션이라고 그러지. 최근 패션이란 말은 좀 촌스럽잖아. 최신 패션. 최신의 패션을 또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또는 저항하는 것이 어려워. 어디에서? 전명구 또 가르칩니다. 뭐로? 에로 붙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알잖아. 유비야 가다가 그지 저쪽에서 신발 이거 5만 원 판대. 똑같은 거 주워서 2만 원 팔어. 어머 어떡하지?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그지? 근데 하루 신으니까 그지? 막 본드가 둘 붙여. 그지? 다 벌어지고 막 개판으로 만들어. 그래서 유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건 같은 거 살 때 차라리 제값 비싼 거 제대로 사는 게 나아? 아니면 뭐 비슷한 디자인은 싼 게 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신발도 원장 이 신발을 그냥 저기 어딥니까? 하남 저기 어딥니까? 하남 거기 어디죠 거기? 큰 쇼핑센터?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 스타필드 거기에서 이거 22,000원인가 21,000원인가 샀어요. 오, 되게 괜찮더라고. 그냥 나중에 이제 청바지나 면바지 입을 것 같아서 샀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신발을 그지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지 막 15만 원 막 20만 원짜리 이거 사는 사람도 있어 그지. 중간이야? 실용적인 거 그지.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또 제값 주고 사면 또 제값 주고 산 만큼 또 그 가격을 하고 또 싸면 싼 대로 또 뭐 금방 좀 뭐 해진다거나 그지? 뭐 금방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래도 이제 저기 뭐야 제품 같은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값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삼성 거가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AS가 잘 되잖아, 그지? 어떤 건 이제 중국에 있는 거 그지? 아무리 좋은 똑같은 삼성이랑 놓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해도 AS가 힘들고 이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어쨌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어디까지 해서. 그렇죠?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그죠? 자, 이것이 뭐이다? 빠른 패션이다. Fast 패션이다. 자, 여기 별표. 여기 이해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뭐 물어본다고요? 빠른 패션이 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빠른 패션이 뭐라고요? 가격이 낮으면 그냥 최신 편에서 그냥 막 산다고, 그지? 막 사드리는 거. 예쁘면서 싸면서 매력적이면 그지? 막 사고 싶어 그냥 막 그냥 쇼핑하고 막 그냥. 이게 이제 패스트 패션, 그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하죠. 환경적인 얘기. 그래서 에코 패션이 뭔지 설명합니다. 그죠? 우리 에코가 무슨 뜻이죠? 친환경적인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린. 라고 비슷한 뜻이, 그지? 그린도 친환경적인 이런 뜻이고. 자, 또한, 자, known as죠. 여기, 그냥 이건 표현이에요.
원래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분사처럼 쓰였으니까 이제 비동사 안 쓴 거고요. 명사 뒤 바로 온 거예요. known as 그러면 뭐뭐로 알려지다, 알려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이렇게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뭐 붙이죠? 물론 다 니은 사운드. 니은 사운드인데 EDN 형태니까 된, 진 사운드. 지워야겠다. 알다시피. 자, 명사는 명사의 동작 설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뒤에 요걸 쓰면 그죠? 뒤에 이제 식구들 동반하죠? 요 동어리가 요 자리에 왜 왔냐? 아, 꾸며주면서 이런 사운드 붙이려고 온 거고, ED는 왜 썼냐면, 이 명사가 행위 주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아주 어려운 말로 뭐 과거분사 이런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 왜 ING 썼는지, 왜 EDN 표현을 이 자리에 썼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끌고 있는 게. 자, 에코 패션은 또한 알려진 에코 패션. 뭐만큼으로 뭐로 알려진 슬로우 패션하고 서스테이너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의류라고 알려진 알려진 에코 패션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진짜 동사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얘가 주어고요. 여기까지가 덩어리자 진짜 동사는 얘입니다. 예, 동사 진짜 동사는 얘죠. 얘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별표 뾰라랑.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단수였으니까요. 이즈 썼죠. 당연히 그래서 이즈 썼죠. 알 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수능에 잘 나오잖아.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주어로 쓰였다면 주어하고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서 그죠? 얘가 이즈가 맞아, 알이 맞아 이런 걸지 문장을 정확하게 골라낼 줄 아는지 뭔지 어법에도 출제하잖아요. 이거 갑니다. 이 트렌드 2 그것은 또한 최신 패션이다. 최신 유행. 트렌드는 형용사로 우리 트렌드라는 외래어로 많이 쓰잖아, 그렇지? 최신 유행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원래. 트렌디한 제품 뭐 이런 거 많이 외래어로 많이 쓰잖아. 그것은 또 그렇지. 에코 패션 또한 최신 유행하는 거다. 또한 역시. 자, 머리 메이릿. 여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문장 맨 앞에. 맨 앞이 EDN으로 시작해. 딱 하나밖에 없죠, 영어는요. 얘가 맨 앞에 시작하는 건. 분사구문. 하나밖에 없어요. A, ING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맨 앞에 오면. 얘가 맨 앞에 오면. 동명사이거나 분사구문이거나. 근데 EDN은 100% 분사구문밖에 없어요. 가다가 쉼표 분리되고, 주어가 다시 뒤에 나온다 했죠? 분사는 왜 탄생했다고요?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얘 꾸며주면서 우리말 뭐 붙인다고 그랬죠? 똑같아. 된, 진, 파. 얘 지금 얘랑 똑같은 면입니다. 얘는 지금 명사 바로 뒷자리에 있었던 거고, 얘는 문장 맨 앞에서 명사의 동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몇 개 없어. 분사의 자리가 몇 개 없잖아. 정해져 있어. 몇 개 없어. 우린 자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기 왜 ED 썼냐? 이 명사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ED 썼어. 어디까지냐면, 자, 동기부여, 남을 동기부여시킨 게 아니라 동기부여된 어디까지일까요? 컴마 찍고 여기죠. 예. 그러니까 이 전체가 요 분사구문이 여기서 요렇게 꾸며주면서 된 진이죠. 뭐에 의한 concern, 걱정, 관심, concern, 걱정. 뭘 위한? For the earth, 지구를 위한 걱정에 의해, 걱정으로 동기부여된 친환경 소비자들은 이렇게 된 거죠. 여보세요, 놀라지 마. 같은 표현이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은 거잖아. 지금 얘나 같은 거예요, 그죠? 살짝 자리만 틀린 것 뿐이고,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정말 쓸데없는 이런, 그지? 분사 구문. 이거 누가 만들었어, 또 이거? 용어. 일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시장놈 새끼들. 내 제일 싫어하는 일본인들. 어이씨,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적어보려고 그래.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 자, 보세요. 내가 이거 다시 자리 옮겼어요. 유빈아, 내 딸 잘 봐.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긴 겁니다. 여기 다시 쓴 겁니다. 똑같은 애니까. 같은 거죠? 여기 앞에 주어의 명사, 명사. 그죠?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죠? 명사 뒷자리에 ed냐. 얘 동사 아닙니다. 얘가 동사지. 그럼 여기까지가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우리말 무엇과 같다고요? 된. 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동기부여된 친환경 소비자들은 걱정, 직을 위한 걱정으로 동기부여된 그런 친환경 소비자들은 choose, 고른다, 선택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같은 말이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쓴 거야? 저 우리 교과서는 요 분사를 문장 맨 앞에 쓴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말로 어렵게 분사 구문이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요거. 그죠? 뭐냐, 맨 앞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죠? 사실은 다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 이렇게 이 자리 있거나 아니면 문장 맨 앞에 오거나 다 분사. 명사의 동작을 설명해 탄생한다. 명사가 직접 동작을 하는 주인공이다? ing. 명사가 동작을 받는 대상이다? edn. 정해져 있는 거죠. 됐어요. 분사구문이었어요. 요거, 조심. 그죠? edn 형태. 동기부여된 그런 친환경 소비자들은요, 선택한다, 고른다. 아, natural fever, 천연적인 섬유를 선택한다. 천연 섬유, fever가 섬유. 또는 organically, 유기적으로 생산된, 아이고, 씨. 얘는 옷감, 직물, 아이씨, 분필 다 뿌렸다, 이거. 아이씨, 이거 어떻게, 이씨, 하얀 거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하얀색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하얀색. 잠깐만, 하얀색이 저기 얇은 분필 없고 좀 두꺼운 것만 있어가지고. 이게 또 두껍다 보니까 좀 필기가 조금 좀 불편해.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밑줄 쫙! 별표 뾰로롱. 얘 동사 아니겠죠? 지금 동사가 이미 여기에,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동사겠어? 프로듀스들? 그러니까 쟤는 지금 누굽니까? 누구예요? 명사 뒤에 끝났는데, 이 앞에 뭐가 온 겁니까? 당연히, 아시죠? 이 자리, 이 뒷자리에, 아이고, ing 안 썼으니까. ing가 오거나, 요렇게 뒤에 오거나, 아니면 앞에 오거나죠. edn. 자, 그럼 다 얘기했네. 얘는 우리말, 하는 니은 붙이고요. 하는 니은 붙이고, 얘는 우리말에 된진 붙이죠. 당연히 edn 쓴다는 얘기는 이 명사가 동작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사의 자리 일단 다 쓴 겁니다. 다. 이게 다예요. 분사 이게 다잖아. 우리 근데 우리 중학교도 배운 거 진행형이랑 수동태 있는데 걔도 분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세 가지죠. 분사 자리는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세 가지. 항상 얘기했지만 기억나요? 앞에 올 때는 원장님이 왜 쓴다고 그랬지? 어쩔 때 앞에 쓴다고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는 동작,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 한 단어일 때 앞에 온다고 그랬고 얘는 왜 뒤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지? 진의 식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딸린 식구들이 있을 때는 영어는 뒤로 간다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영어의 큰 차이죠. 우리는 뒤에서 꾸미는 게 없어요. 한국어는. 영어는 근데 이제 이게 발달하죠. 이게 뒤에서 꾸미는 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옷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동기부여된 직을 위한 걱정으로 동기부여된 그런 친환경 소비자들은요. 선택한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옷감, 섬유 선택하고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옷감을 고른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오겠지? 에코 패션이 뭔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에코 패션이 뭐라고요? 지구를 이제 걱정해서 옷감이나 이런 게 천연 제품 또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거. 천연적으로 만든 거나 아니면 유기적으로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에코 패션이라고 하겠죠? 이거 보세요. 알잖아. 뭘로 만들었어? 옷을. 돈으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잖아. 이게 무슨 패션? 에코 패션. 이런 여자 무조건 만나야 돼, 그지? 옷을 돈으로 만들어 입고 다녀. 그지? 하나씩 띄워주잖아. 용 떠내, 오빠. 자, 갑니다!
잠깐만.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영어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원장님이 이 말을 항상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학생이 돼서도. 문장 맨 앞에 아니 뜨면 둘 중에 하나죠. 아까처럼 분사 고민이 될 수 있고 동명사 될 수 있는데 가다가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동명사죠. 얘 동사 앞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우리말에 것이나 기사운드 붙인다고 그랬어요. 아까 또 얘기했어요. 그죠? 얘가 단수 취급이니까 반드시 동사 단수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보세요. ING 출발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분사구문 아니면 동명사. 그럼 갑니다. 쭉쭉쭉쭉쭉 가다가 end가 나오니까 또 쭉 어디 나왔어? 동사 해제 나왔죠. 동명사죠. 앞에가 좀 길죠. 긴 거죠. 주어 자리가 동명사가 해제 동사잖아. 갑니다. 겁붙입니다. 우리 take responsibility for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다. 거기다 겁붙이면 기붙이면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책임을 가지는 것은 그리고 end니까 누구란 병렬이에요? taking하고 얘하고 병렬이죠. 그치? 또 뭐하는 것은? considering. 우리 consider 그러면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고려하는 것은 아 뭡니까? garment는 얘가 garment가 뭐냐면 얘가 얘 의류. 얘도 의류에 의류. 의류의 탄소 발자국. 의류의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는 것은 has become. 또 has become이죠? 완료 시제. 되었다. 현재까지 되었다. 과거부터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되어 왔다고. 그죠? has 조심하세요. 동명사 두 개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갑니다. 책임을 가지는 것. 환경에 책임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의류의 탄소 발자국을 우리가 고민한 것. 또 그런 걸 고려한 것은 되었어요. 뭐가 되었냐면 an important consideration.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어요. 유빈아 무슨 사항? 신라사항이 아니라 백제사항도 아니고 고려사항이 되었다고. 또 가로칩니다. 뭐에? Millions of shopper. 수백만 명의 쇼핑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어.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에코 패션을 많이 가죠. 옛날에는 막 옷을 많이 만들고 진짜 옷이 가난해서 옷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옷이 넘쳐나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제조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탄소가 배출되죠. 탄소가 모든 게 다 탄소가 배출돼. 알아요? 그 소가 똥만 싸도 탄소 배출되는 거 아시죠? 소가 똥 싸서. 그래서 소 그래서 여기 우리 그 뭐죠? 그런 우리 우사 같은 데 많은데 거기서 막 똥 싸고 그러면 그 똥 치고 하잖아요. 그 똥 자체에서 탄소가 배출돼서 그게 또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탄소 배출이 심각해요. 그래서 또 나무 자르는 거 있죠. 나무 브라질 같은 데 나무 많이 자르잖아. 나무 자르면서 또 탄소가 배출돼요. 뭐 그 기계들을 쓰잖아. 기계들이 또 그런 나쁜 매연도 내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탄소 배출이 많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옷도 이제 환경에 영향 끼치지 않는 환경이 좀 좋은 그런 걸 만들자. 탄소 배출도 적고 이런 거를 하자는 게 에코 그죠? 패션인 거야. 그래서 그게 갑니다. 이거 봐. 자, in fact, 사실상. 또 나왔어. 얘들아. 둘 중에 하나죠? 동명사 아니면 분사. 에이, 우리 알잖아. 분사는 가다가 ing 나오다가 어떻게 나와요? 동사가 안 나오고, 동사 안 나오고 뭐 나온다고요? 컴마 찍고 주어인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동사 나오고, 그죠? 얘는 이 명사의 동사를 설명한 거고, 동명사는 가다가 뾰로롱 동사가 나와서 이 얘 자체가 주어인 거죠.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 단수 취급해야 된다. 영어는 형태가 아니라 자리입니다. 자리. 언제 자리가 똑같은데요? 에이 아니지. 동명사는 원래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이 안에 이거 이렇게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동명사잖아. 그죠? 주어 자리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자리가 틀린 거예요. 자리가 틀린 거예요. 아니나다를까 보니까 또 has become 또 나왔다. has become 현재까지 되었다. 완료 시제예요.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게 완료인지 경험인지 계속인지 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영향 끼쳤는데 현재까지 뭐뭐 했다. 그냥 과거로 처리. 현재까지 말 묻혀도 되고. 동명사네요. 동명사. 그죠?
사실상 wearing recycled or second hand clothing. 자, recycled는 얘 명사 꾸며주는 거죠. 지금 쟤는 이거죠. 명사 앞에서 좀 떨어져서 EDN으로 꾸며주는 거죠. 뭐뭐 된, 진, 재활용된 의류. 또 세컨드니까 우리가 처음 옷을 사면 내가 첫 번째 손을 댄 거잖아. 근데 이걸 팔았어, 중고 옷으로. 그럼 그 사람은 두 번째 손을 대잖아. 그래서 이거 무슨 뜻? 그렇지. 중고 의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상 입는 것은 것이죠. 동명사니까. 재활용되거나 중고 의류를 입는 것은, 요거 조심하시고요. 해즈 되었다. 패셔너블하게 되었다. 패셔너블, 유행하는 뜻이야. 최신 유행하는.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뭐 처음 보였냐면, 자 조심! 심지입니다. 이게 ing가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를 뭐 썼어요? 해즈 썼죠. 그리고 and를 썼으니까 얘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단수니까, 아 물론 이제 해즈만 쓰면 안 되지. become까지 써야 되겠지. 물론 얘가 단수 표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동사도 sim을 뭐 붙인 거예요? 뾰라랑 단수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병렬이고요, 그죠? 놀라지 마. 지금 원장님 재수행받은 수업을 하잖아. 걔네들 어법을 지금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걸 순서대로, 이제 역대 10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어법을 순서대로 보면, 랭킹 2위. 2위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병렬구죠. 제일 많이 출제된 거.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역대 10년 동안. 이게 병렬이야. 이런 게 병렬. 그지? 여기 has become 단수, and, seems, 맞춰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병렬입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말 뭐뭐처럼 보인다. 이형식이죠. 이형식, 이형식! 이형식 동사예요. 무조건. 뭐뭐처럼 보인다. seems to be much more than. 자, 봐. more이 비교급이니까야. 비교급 앞에 much는 많을 뜻이 아니라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비교급 앞자리 오면 쟤는 훨씬의 뜻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자리로서 모든 걸 표현합니다. 훨씬의 뜻이죠. 뭐뭐처럼 보이냐면 to be much. 훨씬 더 뭐 이상인 것처럼 보여? 뭘 돼? 뭐 이상. 야, 합쳐서 그냥 뭐뭐 이상이라고 하시면 돼. 그냥. 그러니까 더 훨씬 더인 것처럼 보여. 뭐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뭐 이상이라고 읽어줄 상관없어. 뭐 이상이 돼. 뭐뭐처럼 이상. 뭐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나가는 트렌드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서 조심. 별표 하나. 패싱. 아, 온 김에 적읍시다. 이번엔 지금 뭐냐면 트렌드거든요. 트렌드. 트렌드. 자, 여기 앞에 뭐 쓴 거예요? ing. 예,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하는 뒤에. 원장님 얘는 왜 ing 썼어요? 이 트렌드가 지나가는 추측을 본다고 그랬어. 기차가 지나간다. 트렌드가 지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아, 무조건. 아, 원장님 트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EDN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는데, 가끔 그런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도 유행이 지나간다. 트렌드가 지나간다. 그래서 지나가는 트렌드. 보다 더 이상 것처럼 보인다. 훨씬 그런 거, 그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고 옷이나 재활용 옷이, 에이, 지난 유행, 에이, 트렌드 지난 거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이상의 값어치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코패션에서는. 그래서 아시죠? 이거 이해하시 봐. 어? 지금 뭐야? 중고 옷도 입고 있잖아, 그지? 거지 아니야? 재밌지 않습니까, 사진? 왜 이렇게 웃음을 잃었어, 유빈아. 웃고 살아, 웃고. 항상 웃어. 너 웃을 때가 예뻐. 어? 그리고 야, 우리 인생 살면서 고등학교 힘들어. 고등학생들 힘들어. 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힘든데 다 겪는 일이야. 힘들게 열심히 하면서 웃으면서 사세요. 웃으면서.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결과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 웃으면서 사세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원장님도 항상 노력해. 웃으면서 살려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나도 사람인 줄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지나가는 인생, 한 번 딱 사는 인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지, 그죠?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그죠? 그러다가 인상 쓰면서 살다 죽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항상 웃고 유빈은 특히나 웃을 때가 예뻐.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힘들어? 그래서